하나님, 만날 만한 때에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마음 모아 뜻 모아 정성을 모두 예배할 만한 때에 예배하게 하시는 자리에 서고 앉고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곳에 임재하셔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이 인터넷 복음 방송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고 좋으신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루실 줄을 확신하는 믿음을 갖고 만난의 어려움을 견디며 수고하는 종을 위로하시고 함께 협력하는 종들의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아까 찬송을 여러분들이 함께 하자고 했는데 제가 주저했던 것은 아직도 정신이 멍멍해요. 제가 오늘 치과 선약이 돼 있어서 사실은 오늘도 여기 오기가 어려워요. 오전에 9시 반에 가가지고 뭐 1시까지인가 기다려가지고 겨우 치료를 하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좀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오후 5시에 다시 오라는 거예요. 아니, 나는 여기 6시까지 반까지는 오야 뭐 이렇게 되겠는데, 아니 그래 의사가 오라는데 내가 어떻게 무슨 소리 또안 갑니까? 그래 거기에 가가지고 쫓기는 거예요. 근데 막 입을 열어놓고 몇 시간을 막 그냥 긁어대고 뭐 이러다니까 막 정신이 멍멍해가지고요. 지금도 멍한 거예요. 마치 그저 비행기 긴 시간 타고 이렇게 턱 내려가지고 딱그 심정. 그러니까 막 찬양을 하자. 지금 멍 이건 어차피 다는 강단에 스기는 서야 돼 있고 이게 기도하는 시간이요. 그 시간에 제가 이게 참 반가운 얼굴들 하나같이 이렇게 다시 보게 된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찬송을 듣는 순간 우리 필라델피아의 기도를 가장 우렁차게 뜨겁게 하는 사람이 저 한마음교회에 한분 계신다 한다면, 찬송을 가장 우렁차게 하는 사람이, 아, 여기, 예전에도 내 가끔 그 특송도 들어보고 했지만요. 와, 아니, 뭐 그냥 몇백 명, 몇천 명이 하는 것보다도 더 우렁차게 하는 모습. 소망을 갖게 됐습니다. 그분도 아마 이 시간에 이 시간을 기억하고 기도해 주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함께 읽은 창세기 3장 9절, 4장 9절을 이렇게 한 절씩만 읽으면서 질문 하나를 이렇게 던지게 돼요.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질문 하나하고, Where are you? 또 Where is your brother Abel?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는 질문이에요. 그 Where라고 하는 두 단어가 어느 날 성경을 읽는 저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어요. 근데 우리 복음신학을 공부하면서 그 수련회를 갔는데 전부 박사과정에 있는 친구들인데 거기에 강사로 온 분이 이 제목을 이렇게 붙잡고 하는데 다른 건 기억이 안 나는데 이말 하나는 기억이 나는 거예요. 제자리 있어야 재볼 일을 감당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지금 세월이 한 3, 40년이 갔는데도요, 이게 남아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목사가 있어야 할 자리, 장로가 있어야 할 자리, 집사, 권사 각각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준 기대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다는 얘기로 들렸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 내가 누가 뭘 했습니까? 우리 김종환 목사님이 꼭 나한테 하는 소리 같다. 그랬으면 나는 설교 준비 능력의 말씀 전한 거 아니에요. 그분이 앞으로 어디서 있을 자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로 확신한 그곳에서 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사실은 뭐 방송에 대한 일가견 있는 사람도 아니고 내가 언제 방송국 뭐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갖다 놓으니까 이게 어려우니까 땜방으로 나를 갖다 놔서 일이 이제 될 만하니까
저리 좀 가라고. 그러니까 내가 저리 가는 거 그것뿐이지. 다른 거 하나 없고. 여러분 지금도 돌이켜 생각하면요. 사실 우리 어떤 사제 지정을 얘기했지만 제가 이 미국에 와서요. 미 연방 정부가 정식으로 인정하는 대학교를 6년간을 경영을 했잖아요. 제네바 대학. 여러분 이거 그냥 지나갈 얘기 아닙니다. 지금 천만 불을 가지고도 그런 대학을 유치한다는 거 어렵습니다. 땅 산다 뭐 이런 경제적으로 해결할 일이 문제가 아니라 연방정부에서 학교로 공식 인정받는 일이 요즘 뭐 이 모양 저 모양 각양각색 그런 게 아니고 정규 이 대학 학사 학위를 줄 수 있는 이런 대학의 인가를 받는다는 게 그건 더군다나 이방인이 항상 어느 우리 막내 딸내미 얘기입니다만 하나님께서 나는 아빠한테까지 이렇게 축복하시고 하는 그런 기회를 준 사람을 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대학이 하나 떨어지지 않나 방송국이 하나 떨어지지 않나 그래 이제 그래서 옆으로 빗기라고 하니까 빗겨놨더니 학교도 잘 될 만하니까 그거 그런 거거든요. 이제 뭐 년 뭐 한 학생이 50명, 정규 대학생이 50명이면 4년제입니다, 이거. 그랬더니 방송국에 빗겨나라 가더니요. 여기는 더 크게 써놨더만, 이게 뭐 여러분들 이거 알고 지금 읽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미주 한인 기독, 기독교 총연합회 대표장. 이건 제가 감당이 안 돼요. 영어가 안 돼서. 미국 기독교 총연합회라고 하면 코큰 사람이든 검은 사람이든 간에 다 포함된 장감성 침략의 에브리띵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나를 축복을 하면 내가 감당이 안 된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한인자는 하나 넣어야 돼요. 미주 한인 기독교 총연합회만 해도 4,500개 교회를 제가 어깨에 짊어지고 지금 허겁 직업하고 있는데 미국 기독교 총연합회 해버리면 그냥 이게 얼마나 큰 타이틀이지 압니까? 근데 이것도 적다고 지금 여기다 써놨는지 모르지만은 다 이제 보고 느끼기 나름입니다만 어쨌든 감사하고 참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수 있는 이야기는 제가 필라델피아 이제 24~25년 이렇게 가까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목회 40년 사실은 행정적으로 저는 은퇴했어요. 그러나 노회에서 원래는 우리 PCUS의 교회는 은퇴를 하게 되면 멀리 가 있어야 되는데 이 이민교회는 후임자를 못 구하는 거야. 교회가 어려우니까 우리 미국 장로교를 하려고 하면 목사님 살해줘야지 펜션 한 1,500불 이상씩 매달 넣어줘야지 매달 그리고 모든 이게 서포트가 다 돼야 공식적인 허락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지금 미국 우리 서구한 교회가 미국 장로교 내 이 여가 미국 장로교 지금 164개 노회에 16개 시노드 장로교에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단 아니에요. 누가 뭐라도 프린스턴, 콜롬비아 신학, 시카고에 가면 맥코믹 신학, 아틀란타에 콜롬비아, 뉴저지에 프린스턴, 로스앤젤레스에 캘리포니아의 샌프란시스코 이 대학 여러분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에브리티 86개 대학 여기 비버 칼레지 지금 아카디아 대학도 전부 저희 교단 소속에 있는 대학들이에요. 거기 이제 리벌하다 뭐가 어떻다 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바람 뭔 나무에 바람 잘 어렵다는 식의 이야기지 이 거대한 물줄기가 흘러갈 때에 별이별 일이 다 있잖아요. 그래도 중심 잡고 이렇게 가는. 그래도 그 얘기가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생리학적으로 볼 때요. 남자고 여자인지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가슴은 남자고 다른 데는 또 여자고 이건 또 뭐 복잡한 거 많더라고요. 그런 사람들까지 포용하고 사랑하고 인격적으로 그분들을 어떻게 한 영혼으로 보고 사랑하느냐는 관점에서 출발이 된 거지. 동성연애를 갖다가 무슨 좋아하고 찬성 천만해요. 여러분 그런 얘기는 복음을 아직 이해 못한 얘기라.
하늘 보좌에서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로 천지도 창조하신 분인데 내가 내 죄를 다 용서해 주겠다면 그만인 거지. 무할로 낫고 천한 인간 세상에 오셔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면서 그 길을 걸어가야 했습니까? 누군가는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 그래서 여러분 말이 뭐 하려다 보면 밤을 새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한 가지 붙잡는 얘기는 복음 할 때는 십자가가 바로 복음의 진수라고요. 그걸 좀 풀어야 해서는 그 속에 하나님의 공의가 있고 사랑이 있고 용서가 있고 하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에게는 미련할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첫 번째 이 주제를 놓고 던져지는 것은 질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질문. 내가 어디 있느냐?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게 둘 다 질문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해서 최초의 질문이자 하나님이 친히 심방을 오셨다고 나는 표현을 목회적 차원에서는 심방이라고 그래요. 범죄한 아담을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 나하고 지금 서로 대화하고 얼싸 안고 춤도 춰보고 해야 되는데 안 보이는 거야. 내가 그냥 부끄러워서 숨었나이다. 아니 숨다니 왜 네가 face to face. 여러분 우리가 그때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과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해야 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오. 할렐루야. 김주현 목사님 반갑습니다. 아까는 멍멍해서 그냥 우리 저 안정의 권사님도 반갑고 우리 강 목사님 반갑고 뭐 안창기 목사님이야 우리 김치수 목사님 역시 지난날도 그러고 요즘 우리 김치수 목사님의 기도가 가장 FM으로 가는 그런 시대에 왔는지 모르겠어요. 전에는 기도를 하면 성경 암송대를 하는가 이랬더니 아 지금은요 기도가 맥을 이어가는데요 다른 잔소리가 필요 없잖아. 그 말씀 속에서 말씀을 이어가면서 아 중간중간인데요 이게 정말 귀가 열린 사람이나 듣는 기도더라고 보니까. 할렐루야. 아 정말이에요 제가. 그러면서도 과거에 함께 기도했던 동지들이요 기도의 모임에 가면 그 동지들이 거기 나와 있더라고. 그래도 역시 과거에 기도했던 사람들이. 자 다시 돌아가서 첫 번 생각하는 건 여기에서 문관이 질문이야. 어제 저녁에 여러분들도 혹시 9시부터 10시 반 11시까지 봤잖아요. 그 질문을 딱 던진 거야. 그 사회 보는 사람이 힐러리하고 트럼프를 놓고 질문을 던지잖아. 안보의 문제, 경제의 문제 등등. 저도 지금 던지는데요. 우리 인생에서 스스로 여러분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다면 세상 사람들은요, 그냥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가 질문이라고. 그렇죠. 그런데 조금 인문학에 요새 많이 한국에서도 인문학이 뜨고 있는데요.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인문학이라는 그런 학문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대학 다닐 때는. 지금 그게 뭐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아이덴티를 찾는 거예요. Who am I? 내가 누구냐 이게 도대체가 이게 질문이에요. Who am I? 그래서 우리는 바로 답을 찾잖아.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팔싹둥이라고 그러잖아. 그 자기도 그 사도 바울이 고백이야. 나는 팔싹둥이라고. 근데 어떤 사람은 칠띠기 오반장도 있잖아. 그게 저 누구야? 오정애가 저 목포에서 온 칠띠기 오정애입니다고 인사하면서 목포의 눈물을 부르더라니까. 근데 어느 사람은요 칠띠기도 그 오반장도 그래도 좀 그래. 반팽이가 있다면 반팽이 그 50%짜리라는 거 아니요. 근데 우리한테는 하나님이 직접 주님이 권면한 거예요. 마태복음 산상수훈의 5장의 결론은 하늘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거예요. 반팽이짓 하지 말고 칠띠기 오반장 하지 말고 팔삭둥이
한 명의 그런 거 하지 말고. 근데 어떻든 우리 인생에서 조금 차원이 다른 사람들은 요즘에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How to live. 어떻게 살 것인가가 that's the question. To be not or to be that's the question. 그건 섹스피어 합니다 얘기인지 모르지만 그래도 인생을 사는 이게 어떻게 살 건가 젊은 날에는 그런데요. 이제 한 70이 넘어가니까 어른 앞에서 좀 죄송합니다만 How to die.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생각하는 때에 왔다 그 말이에요. 이런 위대한 질문도 있지만 오늘 결정적인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던진 질문. 아담아 내가 where are you? 가인아 where is your brother Abel? 내 동생 아벨은 어디에 있느냐는 거야. 이게 이 두 질문 앞에 온 인류의 문제와 해결해야 할 질문이 그 속에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저는 성경 66권 전체를 놓고 가장 인간이 피조물이 하나님께 참 답해야 할 일은 이거다 이거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던져준 최초의 위대한 두 질문은 내가 어디 있느냐. 그것도 공교롭게 창세기 3장 9절 얘기도 좋게 창세기 4장 9절 아니에요. 창세기 3장의 이야기는 아시다시피 천지 창조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주고 남녀를 지어서 그 가정을 이루어가지고 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정복하고 공중의 새 바다의 고기 땅의 기능까지 모두면서 가버너 주지사 말고 그렇게 다스리면서 살으라고 엄청 축복했지 않습니까? 축복의 하나님 할렐루야. 그 은혜가 우리 인터넷 방송국에 복음 방송국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의 하나님을 만나야 돼. 아멘. 근데 문제는 그렇게 축복을 했는데 뭐가 부족하다고? 선악과 그것은 따먹지 마라. 이게 따먹으면 잘 드세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야. 따먹으면 창세기 2장 17절에 정령 죽으리라 그런 거야. You are surely die.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는 거야. 그런데 뱀이 동물 중에 가장 강교한 게 이게 찾아와가지고 정말 먹지 말라고 했더냐 했더니 먹지도 말고 그 손대지 말라고 그랬다. 그런데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창세기 3장 한번 까 한번 볼까요? 까. 우선 그 창세기 2장 17절 다 같이 하반절 읽어보세요. 창세기 3장 뭐랬어요? 그게 창세기 3장 아 2장 17절 예. 창세기 17절 다 같이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3장 3절 하반절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근데 4장을 다 같이 읽어. 이게 문제예요. 3장 4절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똑같은 얘기 비슷한 얘기인데도요 엄청나게 다른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두 번째는 변질된 복음입니다. 오늘 메시지 핵심을 질문 하나를 던져줬고 그 다음에 복음의 진술을 십자가와 더불어 정확히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복음 외에 다른 복음 다른 보이스 다른 복음을 전하면 바울사도는 갈라디아에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으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 건데 그 누가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인터넷 방송국 설교 부탁을 받고
참 미안한 생각이 많이 있어요. 오래전부터 붙었는데 너무 이렇게 여러 가지가 공사가 다망해가지고 사실은 그랬는데, 아, 때가 되니까 이제는 피할 길도 없더라고요. 근데 오늘따라 또 아주요, 예, 못 오게 하는 역사도 뭐. 아니, 아침에 했으면, 치료했으면 끝나지. 왜 오후 5시에 다시 오라고 그러냐고요. 아, 근데 그분이 얼마 안 있으면 또 다음 주에 뭐 휴가를 간다나? 오늘 안 오면 못 한다는 거니? 이걸 건드려 놓고 어떻게 하자는 거야, 나보고. 그냥 지금 멍멍하다니까, 멍멍. 그러니까 나는 두서없이 얘기해도 여러분들은 그냥 옛말에 메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성령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도 맥은 잡아요, 제가. 정녕 죽으리라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죽을까 하노라는 건 잘못 이해한 인간 우먼, 여자의 얘기요. 그런데 사탄이가 그렇게 정확한 신앙이 아니고 흔들흔들한 사람에게는 정확한 도전하는 거예요. 정면으로 도전합니다. 정녕 죽으리라 한 얘기에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거 꼭 대한민국에서 뭐 하려고 하면 북한에서 흔드는 소리하고 뭐가 와, 쭈양 똑같아. 전 세계에서 마귀의 대행자는 전부 북한에 모여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볼 때는 이 시대적으로 그렇습니다. 시대적으로. 대한민국 문제를 해결하면요, 전 세계 문제가 해결돼요. 그러니까 막전 세계 4대 강국이 미소, 중국, 소련, 일본이 쫙 대한민국 이 조그마한 땅덩어리에 둘러싸인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거든. 그러니까 이 마귀 역사들이요, 말도 못하는 거예요. 이제 막 천사도 보냈는데 막 마귀도 막 그냥 마귀 두목들을 보내는 거야. 첫 번째, 그래서 질문 앞에서 우리는 범죄한,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그걸 따먹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따먹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합니까? 성경에 얼마나 좋은 말씀 구구절절이지만 맥은 정확히 자꾸 보여잖아. 다 가져라 그래. 생육하고 번성하고요. 오대양 육다주를 더 가져라. 대신에 오늘 저녁 너는 그냥 가다가 누가 그걸 선택하겠어요? 그렇게 귀중한 건데 죽지 않는 비결을 그때 그래도 복음의 하나가 하나님께서 범죄한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서 벗은 줄 알아서 이제 그들의 눈이 밝아 7절 3장 7절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이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가렸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서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의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 이게 바로 복음의 맥의 출발이잖아요. 그 어린 양의 가죽, 그것이 결과적으로 세상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 십자가상에서 전 우주의 질문에 대한 답, 문제 해결의 답이 십자가상 칠언 중에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아멘. 할렐루야. 거기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정확한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보고, 다 이루었다는 건, 뭘다 이루었다는 거냐, 이게. 뭘다 이루어. 구속사역을 다 이루었다. 신학적인 표현도 있을 수가 있고, 예수님께서 구원의 길을 다 완성해서 다 경부고속도로 하이웨이 천국 가는 길을 완전히 개통시켰다고도 볼수 있고, 그건 자 성경을 이해하는 복음적인 각도에서 각각 자기가 받은 은혜대로 표현할 수 있지만, 분명한 거 하나만은 에덴 동산에서 또 가인과 아벨의 문제의 답을 골고다 언덕에서 풀어버린 거예요. 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시 파헤쳐보면요. 그래, 그 문제가 뭐냐? 에덴 동산에 지금 자기가 벗은 줄을 안다. 이게 눈이 밝아지고 사람이요. 안 보면 차라리 복이고 안 듣는 게 복입니다. 그런 말, 인생 철학을 경험한 사람들은 모르는 게 약이야. 그런데 그걸 따먹지 못하게 한 이유는 그걸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구별하는 걸 알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알아야 할 건 성경에서는 진정 알아야 할 건 요한복음 17장 3절에 정확히 내가 복음신화 강의할 때는 제일 먼저 그걸 성경 구절로 써놓고 얘기한 건데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이게 여러분 복음의 진수요.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의 구속의 사랑을 알면 그걸 안 사람이 믿어지고 그게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주신 선물,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야 믿어지니까 안 믿어지는 것도 팔자 소화이지 어떡하겠어요. 그게 뭐 여러분 제가 이제 70이 이렇게 되니까요. 용어도 좀 고상하게 쓰다가도 이게 좀 막말도요. 우리의 그 저 감칠맛이 나잖아. 그렇지. 멧떡같이 얘기해도 뭐 찰떡같이. 이건 내가 쓰는 용어는 아닌데 그래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팍 이해가 좀 된다. 첫 번째 문제는 결과적으로 왜 그 질문이 나오는 거 아니? 불순종이잖아요. 불순종. 그거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도 이 미련한 사람들이요. 바울사도는 로마서에서 갈파합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 하나님 두기를 상실한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라. 21가지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아침에 우리 가정재단을 쌓으면서 마지막 4개 31절이라는 거 senseless, faceless, heartless, ruthless, 우매하고 배약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사람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하는 천하를 얻고도 이게 소용없는 그거의 문제가 바로 에덴 동산에서 정령 죽으리라. 이건 뭐 답이 나와버리고 말은 거잖아요. 시간상 그 뒤에 앞뒤는 우리가 또 다 알고 있는 기본적인 상식인데 키포인트만 제가 붙잡아주는 건 딱 그거란 말이에요. 그 불순종이 뭘 가려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 모든 천지만물을 창조하고서 하나님과 창조주와 피조물과 관계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기쁘시게 하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의와 평강과 기쁨이 있다고 하나님 나라가 그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영광이 무너졌다 그 말이에요. 답은 뭐냐? 정말로 십자가 하나님께서 하늘을 위해서요. 노아 홍수로도 쓸어봤고 소돔과 고모라성은 원자폭탄, 수소폭탄이 원조 소돔과 고모라성에 떨어진 게 이미 인자 다시 꾸어 맞춰가지고 지금 북한에서도 그거 만들려고 막 만들었다고 하고 뭐 이러잖아요. 그거 소용없다는 거야. 하나님은 이미 그건 재래식 무기야. 써먹어봤어요. 요번에 그냥 두만강 뚝이 무너져갖고 막 덮었다고 하는데 일본에서는 지진이 나가지고 난리고 그런 방법 갖고는 이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라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바로 말씀을 잘못 알아서 문제가 된 거니까. 아버지 제가 다 몰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 하나님의 방법은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는 길 외에 다른 길이 없어요. 그리 않고는 이 대속 사업이 이루어지질 않아. 죄의 문제가 우리는 일반적으로 신학적으로 어디 있느냐 하는 질문보다는 죄의 문제를 전제해놓고 그래서 신학이 신론이 나오고 인간론이 나오고 죄론이 나오고 기독론이 나오고 구원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신학의 큰 물줄기라고요. 하나님이 누군가 그런 상대적으로 인간은 누구냐.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관계에서 죄를 졌다. 죄가 뭐냐. 그런데 그것을 속죄하는 구속의 구원론이 뭐냐.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 모여서 교회론이 있고 그 역사는 성령의 역사 아니고는 성령론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 종말론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 신학의 골격의 아주 기본 뼈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건 좀 어렵고 신학교에 가서 얘기고 우리가 들을 때는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게 얘기요. 제자리, 제볼리 얼마나 풀어서 준 얘기인데 제자리가 아니고 숨었나이다. 이게 무슨 누구야 이 코스염. 뭐
호랑나비 숨었다 뭐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호랑나비 그러니까 그냥 비실비실하잖아 막 넘어졌다 자빠졌다 근데 용케 안 넘어져서 막 이제 파고 꼬라지면 그 이름이 뭐예요? 여기는 그런 것도 안 보나? 흥! 어? 아 성경 그래 아이고 나는 그렇지 저봐 아는 사람은 다 아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이게 하도요 다 이렇게 얌전하게 있어서 그렇지 다 알아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딱 점점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건드려주는 사람들이 요새 그래도 뜨지요 점잖게 해가지고는 모이지도 않아 이제 목회 여기까지 왔으니까 내가 달관을 했잖아 그냥 걱정이 아니야 이제는 기회가 오면은 언제든지 뭐 원고는 언제나 그러나 성의 있게 준비는 하지 준비야 철두철미하지만 이거 보고 디다 보고 있게 생겼어 저 채는 읽을 수가 없는 게 보이야 있지 이거 들었다 놨다 들어놨다 하면요 신경 따라다녀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만이 해결의 길인데 그것만은 주님도 간단해 우리 얘기로 순종하고 싶지 않았단 말이야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런데 답이 따라합시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앞서서 일절 한번 불러줍시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바울 사도가 그 경지에까지 갔나 봐요 If we die, we live to the Lord If we die to the Lord So, whether we live or die We belong to the Lord Do you understand?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고! 쏘!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뜻에 지금 예수님 우리가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은혜요. 그것이 하나고 두 번째는 가인 얘기 좀 합시다.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예배 한번 잘 들으면 세상 말로 하면은요 팔자를 고친다고 하는 얘기 그건 불교 문화니까 그냥 제쳐놓고요 내가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자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 이복을 받았느니라 이복이 우리 인터넷 복음 방송의 복이요 여러분들의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뭐 기복종교 기복종교 그런데 구속의 은총에 감사한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한 선교 구제 헌금이 필요할 때에 물질이 물질이지 스펄저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도하지 않고 성공한 건 성공한 것 때문에 너는 잘못된 거다. 잘못될 것이다. 예스.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의 뜻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 물질도 가치가 있고 모든 우리의 은사도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예배 한번 잘못 드리니까 성경에서 여러분요 위대한 답을 하나 찾는 거야. 하나는 인류 최초의 전쟁이요. 형이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이게 여러분 이거 국방대학원 별달 때 특강을 좀 듣고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도요 보니까 이민교회 내가 이거 처음 왔을 때 가장 문제는요 전부 올 때는 수고해주고 직장 잡아주고 뭐 해주고 다 도와주고 그 형제들끼리 조금 틀어진 일 때문에 갈등 생겨갖고 전체가 형제간의 문제지 다른 게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주 안에서 다 한 형제 brother and sister in Christ 주 안에 형제자매인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필라델피아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를 못 떠나는 거예요. 뉴욕의 어느 교회에서도 부르기도 하고 뭐 했네. 나는 죽어도 여기를 못 떠나는 이유가. 그래서 저는요 엉뚱한 형 제가 우리 어느 금자요 아니 이제
서강교회가 왕년에는요 아주. 근데 그 교회를 갖다가 형동생이 남도 천안매제지간에 싸워가지고 갈라진 거 아니에요? 그거 하나로 만들어주고 나는 이렇게 껍질이 든 거예요. 내가 필라델피아 불가사의가 있대요. 전 목사 그 설교 그 열정 그거 가지고 교회를 가보니까 할머니들만 있는 게 이상하다. 아니 우리 김주현 목사님 맨날 와서 나를 질퇴하는 거야. 목사가 현찬해가지고 저 멋있는 사모로 고생시킨다고. 아 자기 딸내미보다 더 아껴주면서 이랬었는데 내가 못나서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아버지 뜻에 순종하고 가다 보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로 알고 해주는 거지. 아니 내가 왜 방송국 버티고 앉았으면 왜 못 버팁니까? 아니 뭐 힘... 어이 주여 그냥 객기가 나오려고 해서. 아니 사진 보면 이단 옆차기가 붕 뜬 게 저냥 150마일 전전선에서 소총 소대장하고 대북방송할 때 아 그때 겁났다니까. 이 밤에요 매복작전에서 저까지 그 앞에까지 다 갔다 오고 그런 막 엄청난 담대함도 있을 건데요. 야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밟으면 밟히고 어떡하겠어. 밀어내면 밀어내는 거고. 지금 우리 김 목사가 그 얘기를 하니까 그나마도 내가 설당이 있지. 내가 밀렸다가 하면 이제 지문 나서 밀린 거지. 남들은 그럴 건데. 아 저분이 그래도 이제는 아이고 사랑 I love you. 자, 그 예배 한번 잘못 드려가지고 살인자가 되는 인류 최초의 1차 대전, 2차 대전, 3차 대전이 중동이냐 대한민국이냐 합니다. 지금 정치 돌아가는 국제 돌아가는 건. 그러나 그건 모르겠어요. 노바디노 하나님만 아시는데 분명한 건 마지막에 아마겟돈 전쟁은 이삭과 이스마엘 싸움입니다. 근데 이 형제 우애 복음을 가지고 대한민국이 복음을 하나 되거든요. 전 세계 축의 나라가 돼서 이 세계를 갖다 복음화시키는 중심에 딱 씁니다. 대한민국이. 이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예언하고 뭐 방언하고 그 차원이 아니고 우주 역사가 이분은 완전히 저 중동의 그 지중해 연안으로 해갖고 뭐 이게 이빨 두 개 이렇게 그 치과에 가니까 그런 그림이 있더라마는 거기에 그냥 나 특강을 그래서 꽤 오래 했죠. 남한국 북한국에 대해서는 김세훈 박사 이렇게 돼 있는 거. 몇 분까지 하면 됩니까? 예, 5분 맞죠. 이렇게 좀 정리할게요. 그래서 하나 더 얘기하면요.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 땅의 모래같이 축복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소 잡고 양 잡고 막 비둘기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는데요. 다른 건 다 각을 떴어. 이게 각 우리가 우리는 오늘날의 복음성으로 얘기하면 각을 떴다.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그렇게 번역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부흥사적인 스타일로 하게 되면 삼각산에서 굴러떨어진 하늘산 호랑이 와장창 중창 와장 중창이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요. 그게 각을 뜬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오장육부로 각을 안 뜨고 여기 와서 내가 여기 속에서 저기 뭐 설교를 잘하나 못하나 요라고서 재고 있으면 그게 각 뜬 게 아니요. 거기는요 솔개만 왔다리 이게 조만한 비둘기는요 조만하다고 그냥 갖다 놨더니 이게 썩어서 냄새가 나가지고 그냥 그거 시체 냄새는 이 독수리가 그 멀리서도 다 알거든. 솔개가 그냥 저거 내가 이제 제사 지내고 이제 저거 썩었다고 버릴 거면 날로 주워 먹으려고. 이 예배 드릴 때도요 천사가 와서 불술에 불말 내어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여러분들에게 나는 영적으로 그렇게 보면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솔개가 왔다 갔다 하고 나를 째려보고 앉았다든지 이러면 저건 솔개가 왔다 갔다 하고 있구나. 나는 이러니까 함부로 그러면 안 돼. 할렐루야. 이게 뭐 천군 천사 그래서 몽땅 은혜를 나는 좋아해요. 예. 한 사람도 주님도 빼앗기고 싶지 않거든. 그래서 복음의 심장과 가슴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필라델피아에서 나를 보고요 찍고 까는 사람도 덜어 있지만 나는 남을 미워할 수 없는 사람인데 내가 어떡하란 말이오. 그냥 혼자 뭐 이러고 저러고 하도요. 저는요 전혀 오픈마인드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그러니까 뭐야 그 기독교
한인자 빼고 총연합회 정도 앞으로 예정한 거기다 갖다 놓은 거지. 뭐 제가 키가 큽니까? 누구지 목소리가 뭐 이럽니까? 뭐 소리야 뭐지 뭐 적은 건 아니지만. 아 그래도 뭐 내가 뭐 교세가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안데도요 방송국 사장을 안 시키나 신학대학교 학장을 안 시키나 뭐 기주 여러분 근데 그게 나에게는 사실은 그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그것이 내가 흑석독 정치학을 배울 때는요 나를 여의도로 보내라 말이야. 태풍도로 보내라. 그럼 내가 그거 하다가 그냥 청와대까지 갔다가 아니면 저 유엔 사무총장 내 대신에 반기문 씨가 하는 격이야 지금 내가 볼 때는 사실은 이제 이런 말도 할 수가 있다니까. 내가 이제 나이가 들면 노망도 들잖아. 노망이라 상관없어요. 뭐 그런 얘기다 속이다 응어리 지면 뭐 할 거야. 누가 알아줘. 그런데 여러분 광나루 가서요 논문을 MD부 쓸 때는 교회와 정치를 다뤘다가 던졌다니까. 아직도 내 뼛속에 살속에 기민당 조직해가지고 대한민국 또 뭐 하나 해먹을까 하는 게 요새 그런 사람 덜어 있더만은 밀알의 정치학이라고 그랬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건설의 정치학이요. 하나님 나라 The Kingdom of God 그 나라를 어떻게 만드냐 말이야. 우리가 죽어야지 내 얼굴 내세요. 그 명예 전혀입니다. 이게 복음의 진술을 마칩시다. 자, 그 솔개가 왔다 갔다 한데 그것까지 만약 그 마지막에 그래도 부르짖는 기도를 듣고 응답한데 불이 떨어졌는데 어디로 지나다는 거니?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쪼갠 고기 사이로만 지나다니는 거야. 할렐루야 이쪽도 쪼갰구만. 쪼갠 고기 사이로 불이 지나간다. 이것이 붙어야 할 불이 붙는 은혜고 여러분 그래서 예배의 중요성을 우리가 강조해서 이 모임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네, 답은 십자가 상에서 주님이 하신 첫 번 가상 7언 중에 첫 마디가 로마 병정들이 자기를 전부 때리고 가시 멸려 가시고 조롱하고 옷 벗기고 Father, forgive them. They do not know what they are doing. 그거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따먹지 말라고 하는 그 먹는 문제가 계속 인간 세계 전에는 그냥 가면 먹을 게 넘쳐날 정도인데요. 땀 흘려 먹게끔 됐잖아. 그러니까 인간의 고뇌 속에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게 만문이즘. 그래서 경제 문제 돈 문제가 나오고 그 돈이 우상이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풀어가는 얘기요. 그런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거예요. 이 답이 어디에서 하나님의 말씀 계명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서 에덴 동산에서 신락원 그 영광이 무너진 것이 다시 복락원 돼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고 가인이 아벨을 죽인 형제 간의 이 전쟁 이 문제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니다. 그래서 가인이에게 질문이 답도 What have you done? 너 무슨 짓 했느냐 이게 번역이 What have you done? 현재 완료 아니야? 너 무슨 짓 했냐 이거야. 우리말로 좀 고상하게 표현 아니고 직설적 이해가 되는 거. 너 무슨 짓 했어? 동생 죽인 걸 영 너 고상한 얘기 필요 없는 거야. 그 다음에 Have you eaten from the tree? 너 그 과일을 먹었더란 말이냐? 딱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Where are you? 하고 숨었나이다 했으니까 Have you eaten? 너 먹었단 말이냐? 이게 먹는 거 아무거나 먹다 보면요. 요즘 뭐 먹었다고 했다 그래도 안 먹었다고 해가지고 이한구 씨도 요번에 뭐 무죄 판결 받았는데 아직 대법원 또 안 간다고 하는데 함부로 먹으면 안 된다니까. 그 다음에 무슨 짓을 했느냐는 거예요. 결론 제자리 있어야 재볼일 감당할 수가 있고 우리는 그야말로 우리의 고백 속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러면서 우리
인터넷 복음 방송이 다른 복음을 전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뜻을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복음의 확장을 위한 십자가의 도가 전달되고 그 문제 모든 인생의 고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은혜의 방송이 전 세계에 울려 퍼지는 은혜가 함께할 수 있고 함께 동역하고 기도하는 우리 동역 우리 사랑의 공동체 사랑하는 목사님 또 장로님들 형제자매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종이 두서없이 주의 복음을 붙잡고 증거했습니다. 부족한 건 머리 들기 전에 사하여 주시고 기억될 거 마귀가 쪼아먹기 전에 우리의 신비의 깊이 새겨서 마음과 뜻과 우리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루고자 했던 것 같이 이루신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가는 귀한 방송국 될 수 있도록 경영하는 우리 김종환 목사님과 협력하는 모든 남녀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